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은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4.15 부정선거 문제를 좀 더 착실하게 다룰 때가 됐는데도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꾸준하게 기명 칼럼인 박대성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박대석 칼럼니스트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대법원과 선관위는 과연 떳떳한가라는 그런 제목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선거는 표를 시한 일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 문제는 어느 한 진영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제를 단 그런 칼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9월 29일 네 번째 토론인 MBC 100분 토론에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하태경 후보에게 지난 3차 토론회에서 부정선거에 대법원에서 판결하였다고 했는데 왜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냐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또한 황교안 후보는 그 거짓말로 하태경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했고 하태경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부정선거 해명 동영상에 대하여 비난한 댓글이 무려 7천 건이나 되는 설명과 함께 하태경 후보의 당황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되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하태경에게 부정선거에 대하여 공개 토론을 요청했고 하태경 후보는 얼떨결에 성낙하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소, 시간, 방식을 모두 하태경 후보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증거와 수사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여야 함에도 완강히 부정하는 자와 궤변을 앞세워 입시름으로 전락할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많은 국민이 좀 더 진상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지난 총선에 대한 대부분 판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태경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야 신속히 결정들은 재판해야 되고 소송에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법률로 정했습니다. 불법 부정선거일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을 하여 가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소송이 13건에 반하여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은 무려 125건이나 됩니다.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이 1년여 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을을 시작으로 겨우 3곳에서 재판이 열렸고 진행 중입니다. 법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될 대법원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어긴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일에 열린 국민혁명당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날 민유숙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재판 종료를 선언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준비기일에는 다음 재판의 일정과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날 대법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향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윤각금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관련 투표용지 재검표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다음 달 10월 1일로 오전 예정이었던 선거 무효소송 검증기를 연기한다고 9월 16일 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검표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자 선거법을 무시하는 일이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으로는 오히려 법원이 재판 지체로 부정선거 의혹을 왜 키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게 되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은폐은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공범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대법원이고 대법관인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부정선거욕이 갈수록 커지는 1차적 원인은 선관위의 책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세 번의 재검표 과정에서 원고 측의 변호인, 법원 판사 및 직원, 참관인들 앞에서 발견된 이른바 가짜 또는 부정선거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프린터 부실, 행정 부실 등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석동현, 박주현, 도태우, 문수정 등 많은 이름 있는 변호사, 교수들의 기자회견, 설명회, 유튜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증거들을 반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해명입니다. 아니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하는 수준이니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 등 모든 선출직 권력자를 합법적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등을 바꾸는 국민투표도 6번이나 치러졌습니다. 선거에 대한 믿음이 의심받거나 사라지면 민주주의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규직은 3천여 명과 2만 7천여 명의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의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3,505개의 읍면동 등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막강한 조직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만 30만여 명의 투개표 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선거 비용은 투개표 등 선거물품 시설, 인력, 예산 2,632억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452억 등을 포함해서 총 4,102억 원입니다. 지난 총선 투표자 1표의 가치는 무려 8천만 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따를 4년간 예산은 무려 2,312조 원이야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선거에 왜 지난 총선에서만 선관위 해명 들어 왜 부실이 많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관료주의 타선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출마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으로서 권력에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거의 모든 부정선거 의혹은 사전선거와 전자기기 활용 문제입니다.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명예교수는 신이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난 총선에 대하여 통계적 의심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의 의혹이 촉발된 것은 이상한 사전선거 투표율 통계였습니다. 많은 선거구에서 당일 선거에서는 야당이 근소한 차이로 별 차이가 없는데 사전선거에서는 당일 선거 결과에 비하여 더불어민주당 측이 플러스 10.7% 가로 열고 253명,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11.1% 안팎으로 개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른바 63대 36 비율입니다. 이외에 사전선거 투표 용지를 허접한 삼립밥 박스 보관, 이해할 수 없는 배송 절차와 수령인이 깨시 등 희귀한 승들, 접은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 용지 묶음, 비정상적인 다양한 기표 도장, 세계 최고령자들이 섞여있는 선거인 명부, 5초 이내 사전선거 투표소를 한 있을 수 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산악회 해장선거에서도 보기 힘든 부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같은 선거인데 당일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욕이 거의 없습니다. 사전선거는 원거리에서 기표를 하고 허술한 보관, 허술한 배송 등 때문인지 각종 의혹의 공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 부정선거 여부는 강제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사전선거 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차라리 원거리 투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일 선거를 하루 더 연장하여 문제의 권한을 뿌리채 뽑아야 될 것입니다. 선거는 빨리 세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개표의 디지털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흔적 데이터가 남습니다. 투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그 데이터를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10년 전 이상을 전자개수 및 투표 분류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단순 집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하루같이 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지난 선거 성향을 알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원하는 여론조사도 만들 수 있다는 의혹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벗어나야 됩니다. 중국이 인민을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범 실시 중인 디지털 위안화, 법정 디지털 합병
방법인 CBDC나 러시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선거는 수평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지만 누군가 통화를 관리하는 순간 수직적 인명성은 절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투표를 빨리 편하게 하고 빨리 집계하려면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고 카톡 투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 절차는 간단해야 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의욕이 있는 국민에게는 언제든지 그 의욕을 풀어줘야 됩니다. 독일은 전자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물론 개표도 수동을 합니다. 독일이라고 전자기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거를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은 오직 아날로그 선거만이 부정선거 유혹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와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9년 3월 3일 판결은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인지 독일은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처럼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디서인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손투표, 수작업 개표를 해야 됩니다. 우스운 것은 러시아는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지난해 7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한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다트넷에서 판매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선거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데 총 30년을 집권하게 됩니다. 또 총선 부정 논란에 따른 소요 사태가 발생한 키르기스탄에서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지난해 10월 선언했습니다.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이라크와 DR 콩고에 이어서 키르기스탄에서도 모두 공교롭게 한국산 선거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전자투표 시행 여부로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대선을 앞둔 브라질에서 전자투표를 둘러싸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사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대신에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내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루는 그간 전자투표 대신에 투표용지를 도입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9월 11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자투표 폐지에 반대하는 연방선거법원을 비난하면서 내년 대선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습니다. 국가는 경제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맹자의 무신분립입니다. 그 시작은 깨끗한 선거에 있습니다. 그 출발이 부정선거로 오염되면 나라는 한 발자국도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부정하게 권력을 잡으면 정치를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선거에 의혹을 제기하면 귀담아 듣고 해명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해서는 선거 불복, 음모론 프레임으로 언론도 법원도 선관위도 손살에 치고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125건의 선거 소송 가운데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법을 어기고 1년 수개월 넘어서 마저 못해 열린 3개 선거구 재검표 과정에서 일반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뚜렷한 부정선거 물증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자청에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시간을 끌고 회피하는 것은 더욱 의욕만 부풀인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야당의 당내 대선 예비후보 입에서 전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를 하루속히 가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은 회자되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강제수사를 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주운 것이 아니라 피로써 선배들이 쟁취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어느 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총선이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는 애교 수준이라는 한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잘 정리한 그런 박대숙 칼리미스트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